고리 도시? 아, 닥소울 2, 3 DLC를 이제 받았는데, 이게, 큰일이 났어. 왜냐면은, 보니까, 내가 마지막에 했던 데이터를 보니까, 그, 스탯 재분배를 했더라고? 스탯 재분배를 막 해놨어. 망했어. 나는 망했어, 씨발. 아니, 어떡해. 아니, 나, 그 신앙하고, 그, 이거 봐봐. 아니, 내가 다 맞춰놨는데, 신앙하고 지성이, 나 신앙을 위주로 찍고 지성이 좀 낮았었는데, 이게 반대로 됐어. 심지어 체력도 낮아가지고, 체력도 좀더 높았는데, 내가 좀 떨궈가지고, 그 낮도 동시에 못 껴. 아, 맞아. 낮도 이제 낄 수가 없어. 보여? 이거 성령 못 껴. 이거 내가 주로 사용하던 이 결정의 성령. 심지어 낮 어딨어? 아, 이거. 더 빡치는 건 뭔지 아냐? 스탯 재분배를 하려고 갔는데 파랗게 질린 혀가 없어. 망했어. 난 망했다. 씨. 아, 어떡하냐, 씨. 아, 진짜. 신앙 왜 있는 거야, 아. 어쨌건, 해봐야지. 아마, 여기로 가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. 아, 근데 파랗게 질린 혀 받는 방법 없나? 아,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. 아, 다시 하고 싶다, 진짜. 다시 재분배하고 싶다. 아니, 내 위가 뭐가 좋다고 왜 자꾸 올라와. 알았어, 알았어. 이어폰 무릎 꿇지 마. 아, 진짜 고양이가 내 이어폰 막 무릎 뜯어. 지라고 있는 것 같은데. 왜안 죽지? 아, 이게 먼지 같은 건가 보네. 인왕하다가 와가지고 쿠컨 헷갈렸어. 아, 맞아. 이거 공격이 강공격이랑 일반 공격 두 개밖에 없지.
내 한번 나의 마법을 맛보아라. 뭐야 미친 데미지 봐. 아 진짜 스탯 재분배하고 싶어. 개쓰레기 됐잖아. 아하 스탯 재분배하고 싶어 진짜. 어? 씨발 뭐야? 아 미친. 아니 아 요즘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욕이 많이 욕을 많이 하지? 이렇게 내가 욕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. 아 그 사이 1년 사이에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. 일단 이놈부터 먼저 해치워야 돼. 얘가 소화하는 것 같아. 어? 씨발. 어? 아하 뭔데. 아 진짜 헷갈린다 키가. 아니 나는 아래방향 키를 누르면은 이게 소비 아이템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아래키가 아니라 네모키였어 다시 생각해보니까.
좋아, 좋아. 감각이 돌아오고 있어. 패링 괜히 눌렀나? 괜시리 패링해보겠다 싶고 패링키 한번 눌러봤는데 아니야 아직은 패링은 조금 안 될 것 같아. 아, 브금 틀고 하고 싶다. 위험했다. 방금 건 좀 위험했어. 단검이야. 드디어 단검이 하나 더 생겼어. 뭐야 이거? 결정의 칼날 신앙 스탯. 아니야 뭐 이래도 아 뭐야 힘 보정이 2인데 기량도 D네. 미친.
뛰어내려라. 뭐야 저거? 천사? 하하, 내 패링 실력은 여전하지. 하하, 미친. 아니, 중간에 커트 포인트 없나? 앞에 화투볼인데 내가 중간에 못 보고 지나쳤나? 잠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. 아니 로딩이 아니 죽었을 때 로딩, 다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로딩. 뭐야 이게? 있네. 아, 이 추격자들 못 쓰는 거야 진짜. 더 좋은 거 찾아보자. 아, 이것도 데미지가 별로던데? 뭐야? 빛을 이그러뜨리면 마법을 튕겨낸다. 쓸모가 있나? 결정 강화, 이것도 별로인데. 아, 다 별로야. 아, 내 검은 검 돌려줘. 검은 검, 깊은 곳에 가오. 아니면 아머리 검. 아, 다 좋은데 내가 이걸 왜 버렸는지. 아, 진짜. 멍청한 나새끼. 데미지 봐. 아, 아 진짜 신앙. 아 신앙 진짜.
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. 일단 파랗게 질린 혀 노가다 먼저 한 다음에 능력치 재분배율을 하고 나서 돌아와야겠어. 일단 영상 기록은 여기까지.